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진욱동입니다. 오늘 유네베프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많은 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이렇게 직접 미소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반갑고 뜻깊게 다가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유네베프아이 에릭 어서 사무총장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님, 그리고 전 기후대사이셨던 유현철 전 대사님,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기가 상쾌하고 푸르름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마 유네베프아이 사무국에서 이런 한국의 날씨까지 감안해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은 4월 또는 3월로 넘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평균 기온을 보면 5월은 청량하고 상쾌한 날씨가 덥고 습한 날씨로 변해갈 것입니다. 과거의 우려가 현재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우려스러운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관련 이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후변화, 자연자본, 다양성과 포용의 테마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실행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저희 금융사 역시 금융본업을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작은 규모의 기업이 ESG를 실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ESG 현안들이 더욱 진정성 있고 실행력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과 그 공급망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에서도 금융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이 듣고 소통하며 스스로의 역할을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라운드 테이블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내 기관들의 협력이 더 끈끈해지길 바라며 ESG를 향한 연대와 실행이 멈춤없이 이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